진짜 숨쉬시고.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걸었어. 이제 숨쉬 기회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후. 아, 네, 이제 한번 더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치아가 다리 네. 부상으로 인해서 못오게 됐습니다. 아, 다리 부상으로 입원하셨어요? 네. 아, 그럼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이 또 있어야 또 화끈하고 무대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도 세 분이지만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원이의 쏘! 안녕하세요, 포켓걸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네, 저번주에도 오셨잖아요. 오늘은 훨씬 더 많은 분이 오셨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본인만 왜 얘기해요? 이분들은 왜 작품이에요? 마이크 들었는데 이분만 이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에 가운데 있으신 분이 간단하게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어떡할 거예요. 어? 마이크 진짜 아니야. 알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어? 아, 질문이 헷갈렸어. 그래서 네.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네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은 늘 네.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기분이 좋으니까 또 아. 네, 추운데 추운들도 모르고 열심히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환경이 빠졌지만 개인 소개를 일단 간단히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켓걸스 막둥이 민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막둥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켓걸스의 부끄러움쟁이 하빈입니다. 네, 하빈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켓걸스의 뽕충미녀 연진과 반갑습니다. 아, 네, 연진씨군요. 여기 또 세 분이 오늘 함께 하셨는데, 아까 앞팀에서 막 애교랑 춤 같은 거 막 보이고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 세 분이 웨이브가 되게 잘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나 알 것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 분씩 그 웨이브 대결을 살짝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한병 씨, 혹시 자신 없으세요? 아니, 웨이브 정도는 뭐 춤도 가볍게 치는데 지금 당황하고 있는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런 분들 원하고 계셨죠? 아, 혹시 가능 안 하세요? 그럼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뭐 개인기 보이시죠? 아, 근데 웨이브 정도는 뭐 가볍잖아요. 그것만 이게 살짝. 네, 한병 씨 한번 보여주도록 할까요? 애교로. 애교로 웨이브보다는 애교가 자신 있다.